저희 남편 때문에 제보하게 됐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남편? 네네. 저희 남편이 개를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물원장님.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창피하게 이래. 우리 동네에 사는 강아지인데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돌봐주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고. 아니, 강아지 있다고 이뻐하다 보면 생기는 거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게 강아지가 보기에 되게 귀엽잖아요. 어이구, 띨러? 얘는 이름이 띨띨이고요. 지금 8개월 됐어요. 저 보고 싶어서 놀러 왔네요. 아유, 그냥!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에 오더니 완전히 지금 물러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키우시는 게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전혀. 처음에 혼자서 저기 비를 맞고 있기는 제가 데리고 왔어요. 비 그치니까는 딱 내보냈는데 그 후로는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물러 앉아가지고. 어린애들 아토피 심한 애들한테 목욕시킬 때 써요. 그걸 좀 응용해가지고 강아지도 이제 피부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오,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그리고 이 족태양 형광경에 1선 2선인데 2선 라인을 없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니까 눈치 살살 보고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약간 고단수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어디 사는지 길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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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띠띠리가 안 나갔으면 손을 여기 안 잡고 나도 안 그랬고 몰라서 다 붙어버렸어 진짜. 띠띠리 온 거 같은데? 띠띠리 왔어. 어머 애기야. 띠띠리 왔어. 띠띠리 왔어요? 아니 너 때문에 살았다. 나 지금 다 나가지고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데
강아지가 안 들어와가지고 소파에서 그냥 있다가 아 진짜 생명 없는 거 진짜 그렇고 고마워. 이 정도면 이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키워줘.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 진짜. 띠리가 이렇게 저희한테 은혜를 갚아줬으니까 저희도 또 은혜를 갚아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띠리들아,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띠리 사랑해요.